하루가 멀게 새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세상에서 4개월은 긴 시간이죠. 새하얀 겨울을 지나 푸른 봄을 맞이하고 많은 기쁜 소식들과 때로는 아픈 소식을 견디며 반가운 재회를 약속했던 5월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홀로 폐가에 묶여 2년을 방치됐던 말라뮤트 귀요미. 착한 이웃들의 돌봄으로 하루하루 견뎠지만 치명적인 심장상충 감염 사실이 드러나고 진단받은 이후로 앞으로 어느 때든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네. 혈관이 뭐 막히면서 네. 재수 없는 경우에는 혈관이 정말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님들의 후원 덕에 겨우 구조돼 기적 같은 견생 역전이 찾아오는데 그리운 기우미를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 표정이 밝으시네요.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떠나는 여정. 기우미가 지내는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행동 전문가 미애쌤의 전원주택에서 지내며 체력을 회복한 기우미. 넓은 들판이 넘실대는 근처 공원에서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우미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네. 아,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죠. 얼마 만이죠? 6개월 정도 됐나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저 멀리서 덩실덩실 등장하는 털복숭이 친구. 너무 예뻐졌죠? 기우미가 어? 맞네요. 털이 자라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안녕. 아니, 누구야, 이용이야. 아이, 와, 그새 솜털이 자랐네. 묵은 털을 빡빡 밀어낸 자리에 부드러운 솜털이 가득해요. 무척 신나 보이죠? 그동안 심장상충 치료를 받느라 4개월 만에 하는 외출이랍니다. 지난 4달 동안 기우미는 마당과 독방만 허락된 답답한 생활을 했었어요. 가끔 집 주변을 나와도 목줄을 무척 짧게 해서 걱정하는 댓글들이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다 사상충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사상충은 길이 30cm의 투명한 실처럼 생긴 길다란 기생충이죠. 독한 주사를 맞으면 사상충은 죽고 그 사체는 혈관 속을 떠돌다가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분해됩니다. 그런데 사상충 치료 중에 금기가 하나 있는데요. 절대 멍멍이가 산책하거나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해서 피가 빠르게 돌면 사상충 사체가 혈관을 막아 큰 후유증을 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우미는 지난 4개월, 그리고 앞으로 반년은 더 안정을 취해야 하지요. 그런 끈기와 기다림 덕분에 얼마 전 기우미는 심장사상충을 이겨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네, 음성이에요. 이제 치료 다 됐어요. 아, 다 됐어요. 야, 음성 떴어요. 이제 앞으로 약 잘 먹이고 네. 축하한다. 축하해. 이야, 고생했어. 다 했다. 이날 기우미는 짧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받기로 했어요. 더위를 많이 타는 기우미를 위해 시원한 곳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외출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죠? 네, 병원 갈 때만 이제 외출하고. 그 외에는 전 절대 외출 안 했습니다. 아. 우와, 용이야, 이게 뭐야? 여기 표정 진짜 좋아졌다. 응. 요즘에는 막 잘 짖지도 않고, 그치? 푸른 보리밭을 가로질러 시원한 물가에 도착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더우세요. 아이고, 용이 쌤 고생하셨어요. 이날 라이브는 40명 넘는 구독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특히 기우미를 입양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게 힘드셨죠? 돌보실 때? 아, 요미가 이제 그 배변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배변을 이제 저희 집 별채에서 요미가 혼자 살고 있는데 배변을 아무데나 씁니다. 원래 이제 보통 이제 그 요미가 이제 전용 마당이 있고 별채가 있어요. 근데 네. 보통은 그렇게 애들을 이제 돌보면은 그 한 곳에다가 이제
배변을 이제 하거든요. 네. 이제 오줌도 그렇고 똥도 그렇고 이제 일정한 구역이 있는데 유민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없다는 이유는 불안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짖는 것도 많이 우는 것도 배변을 잘 못 가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여서 초반에는 진짜 그렇게 못 가리다가 지금은 그래도 일정 구역이 생겼습니다. 아... 네, 일정 구역이 생겨서 이제 배변도 소변도 일정 구역에서 이제 최대한 좀 한 거의 한 70%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배변부터 다 가르치셔야 됐군요. 그죠. 일단은 실내에다가 못 사게 하는 거를 일단 가르쳐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변 패드 교육은 정말 추후 문제고 그 전에 일단 실내에서 끊는 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70% 정도 온 것 같네요. 아... 네.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일정 구역의 마당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졸업 선물로 이거 한번 까보시겠어요? 네, 이거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아, 우리 요미 이거 맛있게 잘 먹겠네. 네, 이게 선생님 이게 대형견용 하트 가드. 아, 하트 가드. 한번 까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반년치라고 하네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요미 이거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뭐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하트 가드. 하트 가드. 요것도 이제 소중한 후원금 그때 보태주셨던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이제 입양하시는 분에게 이제 나중에 하트 가드랑 함께 좀 선물을 사드리는데 보태려고 합니다. 우리 요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회성이 굉장히 좋지만 초반에는 이제 전혀 이제 아무것도 몰라서 상대 강아지가 힘들 수 있다라는 점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미한테는 알려주면은 그 다른 강아지도 이제 싫다고 표현하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할 친구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런 점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겨울에도 굉장히 더워한다. 겨울에도 정말 더워한다라는 점 그것도 좀 이제 입양하실 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짖고 거의 안 울고 그래서 이제 많이 조용해졌지만 근데 그 있죠 뭐 사세요 뭐 팝니다 막 이런 그 트럭들 있죠. 네. 가전제품 어쩌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 하울링 아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허스키랑 말레이트 정도 이제 특징이라 그런 차들에 이렇게 우는 게 그래서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기우미를 아끼는 임시보호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BSM은 마지막으로 이런 분이 귀요미의 입양자였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아무래도 요미가 힘들었던 걸 다 보고 신청하신 분들이라 게다가 지금 기간이 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그래서 아마 입양자 중에서는 다 최고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미한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은 지역이 좀 시원한 지역이었으면 합니다. 좀 고도 높고 네 맞아요. 이제 지역이 많이 시원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거 말고는 아마 다들 좋으신 분들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요미를 정말 혼내지 않고 정말 흔한 막 야 소리도 안 하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하거든요. 네.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야 소리도 몰라요. 저희 동네 아저씨가 와서 야 하고 소리 질러도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소리도 하나도 안 듣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외의 교육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소리 안 들고 키우는 방법 그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순수하게 이쁘게 이대로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월의 치료와 돌봄을 마친 규미는 본격적인 입양 모집에 들어갑니다. 요미야 요미야 안녕 해맑은 말라뮤트 기우미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영상설명에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요. 그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기우미가 입양작품에 안긴 행복한 모습도 꼭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